티격 공무원. 몇년 전에 표창장을 받았는데 그 표창장에 확고한 국가관이 있기 때문에 표창을 준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서해어업관리단장의 표창을 받습니다. 2015년 서해어업관리단 우수직원으로 선정이 됐고요. 2017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 표창장을 받는데요. 그 표창장 내용 한번 보실까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 특히 해상 인명구조 업무 기여한 바가 크다. 2018년에는 해수부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2017년에 표창을 주면서 해경이 확고한 국가관이 있다, 이 사람은. 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다. 확고한 국가관, 투철한 사명관. 그랬던 해경이 이제는 월북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북한 같았으면 서해 뭐 관리청장이나 중부지방해양청장 소환돼야죠. 확고하지 않은 사람을 확고하다고 표창장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잘못 표창 준 거죠. 예.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북한 정권하고는 굉장히 친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월북했다고 뭐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뭐 어떤 이유를 떠나서 한국에 있는, 한국 뭐 북한 일 따지지 않고 민간인이 학살된 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조사가 잘못된 조사, 사람을 살피는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생사 확인을 하고, 또그 사람을 어쨌든 시체, 사체라도 좀 인양을 해서, 그리고 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왜 거기에 가게 됐는가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꺼내야지. 어떻게 그런 확정되지도 않는 조사를, 안 해야 될 조사를 먼저 발표를 해놓고, 실제로 해야 될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든지, 인양이라든지 북한과의 관계 협조라든지 공동조사 요구라든지 이게 앞뒤가 선후가 뒤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해경 스스로는 왜 월북의 가능성에 대한 개인정보까지는 탈탈 털어서 발표하면서 자기들이 준 자기 청에서 준 표창장 내용은 왜 공개를 안 합니까? 따라서 오히려 처음부터 야 이런 의구심이 있기는 하지만 표창장도 받았고 여러 가지 성실한 공무원으로서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됐다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 문제가 이런 그 막바지에 말하자면 벼랑 끝에 도달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어떤 분열의 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월북자라는 낙인 때문에 답답해했던 유족들은요, 국방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 가족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 동생을 월북자로 규정했느냐라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가가 공무원을 제대로 보호하였는지에 대해서 월북 의사 표시가 공무원의 목소리인지 여부를 북한군의 총부 앞에서 진정한 의사로 월북 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전후를 살펴 파악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 보호하지 못했는지를 국민이 물었을 때 이거는 국가 기밀이다라고 하면서 비공개하는 것은 군사 기밀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유족 측이 국방부에게 요구한 것은 정보 공개 청구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어떤 정보를 근거로 우리 가족을 월북자라고 단정 지었는지 그 근거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국방부가 이 청구에 응할까요? 정보를 줄까요? 글쎄요,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정보가 두 가지죠. 하나가 이제 그 사망된 22일 당일날, 지난달 22일 당일날, 3시 반, 그러니까 오후 3시 반에 북한에 의해서 처음 이제 실종 공무원이 발견됐을 때부터 사살돼서 시신이 훼손됐다고 밝힌 오후 10시 한 50분까지 감청 정보를 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불꽃을 관측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꽃을 관측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달라. 관측 정보를 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유가족 측 변호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 월북 의사를 이 공무원이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밝힌 건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 또 하나가 과연 시신이 불타는 걸 관측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뭘 했느냐 이걸 이제 밝히고 싶다. 이게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 감청 정보 그리고 이 비디오 판독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군사 기밀로
분류될 테고 이미 지금까지 감청 연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또 특히 야당 의원들이 공개를 했지만 그때마다 군은 이제 그걸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감청 연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줄 가능성 높지 않은데 저는 이 변호사가 이제 행정소송을 예고했죠. 이미 군사기밀로 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이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 했는데 그때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기밀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기밀을 만드는 건데 이미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면 그게 군사기밀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행정소송에 다퉈보겠다 했으니까 전 그 부분에서 어떻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앞으로 보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유가족들이 전방위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비옥 가족들 그 재단과 연대해서 정확한 자세한 내용이나 그런 것을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게 아마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비옥 사례와 유사하게 우리도 변호사랑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한국 정부가 응당해야 될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이 유엔으로 가게 된다면 과연 유엔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자,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진상조사를 요청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토마스 오에야 칸티냐는요. 킨타나는요. 최근 유엔 인권사무소 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코로나 방역 관련 총살 정책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정부와 북한을 상대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2월 6.25 때 북한에 억류됐다 탈북한 국군포로 2명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북한이 각각 2,100만 원씩 배상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김홍태 의원님, 유엔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유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일단 전방위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 총살된 공무원 가족들이 왜 유엔으로 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의 이 사건 실체 그리고 책임을 인정을 하지 않겠죠. 북한이 당연히 북한 때문에 이제 유엔에 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저 가족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 못 믿어서 유엔에 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정부가 그 당시에 이 우리 공무원을 구조하는데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후에 대응하는 것도 지금 공무원의 여러 가지 명예나 실질적인 이 권익들을 저버리는 행위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고 가족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유엔으로 간 거고요. 유엔에 가면은 저 문제가 간단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봤잖아요. 원비어 미국의 원비어가 북한에서 그렇게 그 고문을 당했다가 죽은 이후에 거의 3억 달러 이상이죠. 미국 내에서 지금 재판에서 승소해서 이 북한 자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사태가 유엔까지 가게 된 것 이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요 국제적 조롱꼬리로 전락한 것 저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의 견해였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유엔의 어떤 진상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거나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국방부를 향한 정보 공개 청구 혹은 행정소송 등등이 이제 다 국가를 상대로 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법전 들고 나왔으니까 찾아봤더니 예.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재명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규정이 있냐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공기관이 정부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가족들이 정보 공개를 그 요구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절절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을 들어보고 싶다.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을.
그다음에 그 CCTV 같은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그게 처참한 모습일지라도 그걸 내가 보고 싶다. 그걸 갖다 공개해달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떻게 그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유가족들을 정말로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건 그 방법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을 국가가 해서 그 굉장히 위험한 직무거든요. 그 받아 나가가지고 공무원이 여러 가지 그 불법 어로아 같은 것들 단속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법에 정한 대로 그걸 갖다가 잘 국가가 배상을 갖다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유엔에다가 이런 것들을 그 뭐 어필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마땅치도 않고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욱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